흔히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의 용량은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 한 잔의 용량과 비슷합니다. 좀더 많은 양의 차를 오랫동안 음미하며 마시거나 가족과의 티타임에 어울리는 보온병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케아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디자인의 이 보온병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컬러에 1리터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온력도 훌륭하고 집안 식탁이나 사무실 책상,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이 보온병의 가격은 일반 보온병의 절반도 되지 않는 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품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충분히 따뜻하고 보기에도 좋은 이케아 베어에브드 보온병입니다. 베어에브드 보온병은 약 30cm 높이에 겉면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은 고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유출되지 않는 위생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라이트 그린과 베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컬러 모두 몸체의 편안한 단색 컬러와 뚜껑의 포인트 컬러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앞쪽의 주둥이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물병의 윗부분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위에서 보면 마치 물방울 모양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베어에브드 보온병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들어올리거나 기울일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체와의 간격은 성인 남자선도 여유롭게 들어갈 만큼 충분합니다. 무게는 약 649g으로 크기에 비해 충분히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음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뚜껑을 우측으로 돌리면 유리로 되어 있는 내부가 보입니다. 입구는 약간 좁지만 아래쪽으로는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물을 넣을 때 금속 재질의 보온병보다는 좀더 청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보니 이케아 웹사이트에 표기된 용량대로 1리터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양은 일반 찻잔으로 5잔 정도, 일반 테이크아웃 잔톨 사이즈 두 잔과 숏 사이즈 한 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도 조금 남네요. 베어에브드 보온병의 기능과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뚜껑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어에브드 보온병은 일반적인 보온병과는 다르게 뚜껑을 조금만 돌리면 음료를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고도 음료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음료의 냉기와 온기가 좀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온병을 기울여 음료를 따라 보면 음료가 넓은 주둥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물이 매끈한 돌표면을 따라 졸졸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차를 마시는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둥이와 윗부분이 안쪽으로 모여지는 디자인은 냄비에 물을 보온통에 담을 때도 매우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혹시 뚜껑을 닫아도 새진 않을까요? 뜨거운 음료가 샌다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거꾸로 들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충분히 꽉 닫았다면 물이 전혀 새지 않을 만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보온병의 보온 보능력은 어떨지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케아 웹사이트에서는 최대 6시간까지 보냉 보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3시간과 6시간, 그리고 12시간 이후에 온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색의 병에는 따뜻한 물을, 녹색의 병에는 차가운 물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온도는 각각 94도, 6도입니다. 3시간 뒤에 측정해 보았습니다. 각각 87도, 3도인데요. 따뜻한 물은 약 7도의 손실이 있었고, 차가운 물은 오히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테스트 시 넣어놓은 얼음 때문에 약간 더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6시간 이후에 측정했을 때는 각각 81도, 2도입니다. 보온력은 약 14%의 손실이 있었고, 보냉력은 손실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2시간 이후에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72도, 2도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보냉력의 경우에는 12시간이 지나도 전혀 온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실제로 다른 유명 브랜드의 보온병 성능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세척은 어떨까요? 세척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병을 닦는 솔만 있다면 쉽게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나 결합 부분이 없는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세척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뚜껑만 분해하면 쉽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보온병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에 있습니다. 베이브드 보온병은 일명 BTI 제품군으로 이케아에서 특가 제품에만 붙여지는 노란색 박스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6,000원인데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른 보온병들에 비해 3분의 1 혹은 절반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케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본 배송료는 5,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함께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만약 가족과 함께 살거나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면 두 가지 컬러를 모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컬러에 맞춰 다른 음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베이지 컬러에는 뜨거운 물이나 커피를, 그린 컬러에는 차가운 물이나 녹차를 담아놓는 것이죠.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마실 때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온병의 가장 큰 단점은 내부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충격이 가해지거나 혹은 자칫 급격한 온도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외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나 오븐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됩니다. 탄산 음료를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압력이 쌓여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우유나 아기 이유식을 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내부 음료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보온병은 음료 보온에 관한 유럽 안전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유리 소재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케아 베이브드 보온병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보온력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6,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이 모든 것을 갖춘 보온병을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유로운 나만의 다도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티타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케아 베이브드 보온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